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근데 타바타만큼 체지방을 탑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타바타로 체지방을 탑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로 준비하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충분히 스트레칭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세트는요, 조금 쉽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세트 좀 더 어렵게 갑니다. 라럼을 런지 합. 그래서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기.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처음에는요, 뛰지 않고 그냥 바로 천천히 가도록 할 거예요. 후,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옆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골반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무릎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중둔근과 이 코어 힘 그리고 이 전체적인 허벅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지 않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트 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후 반대쪽 내려갔다가 후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골반을 뒤로 빼면서 엉덩이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거고요. 이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엔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약간 준비운동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세트에서는 뛸 거니까 만만해 준비를 다 하시고요. 다음은요 플랭크 자세에서 하나 치기 후 다리 옆으로 가져오세요. 플랭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다리를 옆으로 가져오면서 치는 동작이에요. 후 두 번째 세트에서는 뛸 거예요. 뛸 거 후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복근 쭉 천장으로 밀고 좀만 더 4, 3, 2, 1, and relax 한 동작만 더 하면 돼요. 스플릿 점프인데 우리가 지금 할 건 일단 걷기로 그래서 런지 동작을요 빠르게 걸을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20초 동안 후 백런지죠? 여러분들 무릎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하고 무게중심 뒤꿈치에 있습니다. 복근에 힘주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뒤꿈치 밀면서 일어나기 호흡 마시고 내쉬고 후 and relax. 1세트 끝났고요. 2세트 호흡 가빠지고 있나요? 2세트는 뛸 거예요. 준비 시작 하야 이렇게 하이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점프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살짝 점프 제자리 후 무게중심 후 골반 비뚤어지지 않게 무릎 잘 잡고 정면 중심 잘 잡아야 돼요. 살짝만 뛰는 거예요. 살짝 사이드 런지 앤 헙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뭐죠? 뒤로 갔다 뛰기 준비하고 복근에 힘주고 2, 1 앤 렛츠 고 내려갔다가 후 헙 정면으로 쭉 수직으로 뛰는 거죠? 내려갈 때는 골반 비뚤어지지 않게 엉덩이 옆쪽 근육 후 정면뛰기 후 호흡 들이마시고 후 다시 후 걸어도 돼요. 잘 못하겠다 걸어도 돼요. 후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벌써 두 개 다 끝났어. 다음 동작 플랭크 내려가서 이번에는 아까는 걸었죠. 이번엔 뛸 거예요. 양 다리로 하나 뛰기 후 무릎 가슴으로 가져오면서 프리로 합 후 복근에 힘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사이드 투 사이드 복근에 복근에 힘 안 되면 걷기 할 수 있어 and relax. 마지막 동작입니다. 아까 우리 스플릿 런지 점핑 걸었죠? 이거는 뛸 거예요. 시작 시작 살짝살짝 뛰는 거예요. 후, 후, 복근을 당기고 무릎 흔들리지 않도록 안 되는 사람은 걷기 좀만 더 중심 잡고 and relax. 네, 첫 번째 세트는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조금 더 강하게 스키 스키 타보셨나요? 저는 스키는 탈 줄 모르지만 마치 스키를 탄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운동 잘 되고 있나요? 다음은요, 라럴 셔플이라고 해서 옆으로, 옆으로 셔플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원, 투. 원, 투. 오케이? 시작. 원, 투. 스텝, 셋. 다운. 스텝, 셋. 다운. 스텝, 셋. 다운. 여러분들 골반이 정면을 보고 있고요. 힙을 뒤로 빼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뒤꿈치 밀면서 일어나고, 등이 말리지 않도록 가슴 펴고, 앉았다, 후. 일어났다. 생각보다 숨이 찹니다. 앉았다. And relax. 후, 별로 안 했는데 호흡이 엄청 가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quick feet drop이에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quick feet drop. 밑으로 내려갔다가 일어나기. 다시 quick feet drop. 내려갔다가 후. 호흡 내쉬면서 일어나기. 다시 quick feet. 복근 내리고 drop. 내려갔다가 후. 일어나기. 사뿐사뿐. 굿핏. 한 번 더. 드롭. 앤. 힘들죠? 호흡 가다듬고 다음은요, 벌핍니다. 벌비. 다들 아시죠? 올라가면서 준비. 시작. 손마루 위로 내려서 사뿐히. 합. 합. 좋아, 좋아. 레벨 1. 후.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내려갔다가 후. 푸시업까지 해볼까요? 후. 푸시업. 푸시업 못하시는 분들은 빼도 되고. 20초 후 달리기.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후, 좋아요. 1세트고요. 2세트 똑같이 들어갈 건데 조금 더 레벨 업하면서 스키. 스키. 복근 당기고 다리 사뿐사뿐 뒤꿈치 들고 팔은 힘있게 등 근육 이용해서 공격. 앤 릴렉스. 잘하셨습니다. 호흡 가다듬고 다음 동작은 라럴 셔플. 그래서 뒤로 갔다가 내려서 앉고 다시 내려가서 앉고 시작. 올라가고 호흡 내쉬면서 일어나고 내려 떨렸다. 하이야. 앉았다가 일어났다. 무릎 고정. 정면 보고 가슴 펴고 호흡 내쉬고 후. 웁스. 후. 후. And relax.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두 개만 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quick feet drop. Quick feet drop. 업. Quick feet. Quick feet drop. 바로 일어나는 거죠. 다시 굿핏. 복근 해주고 트럭. 다시 굿핏 트럭. 굿핏. 아, 끝났네요. 마지막이요. 벌피인데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벌피 360도 턴 보여드리겠습니다. 벌피 후. 360도 턴. 벌피 턴! 그냥 해도 되고요. 턴 해도 되고, 턴 하면 더 어렵겠죠? 코어인. 이러면서 후! 다시, 좀만 더. 마지막! And relax!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타바타 역시 효과는 정말 좋죠. 그런데 힘든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 스트레칭 하면서 몸 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타바타가 좋았다면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열었어요. 설명란에 그 링크 함께 걸어 놓을 테니까 저와 함께 타바타 챌린지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링크 클릭하시길 바라고 이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